오르게 법칙을 알면 나도 히트곡을 쓸 수 있다. 첫 번째 시간. 히트곡의 오르게 법칙은 수록곡을 타이틀곡으로, 타이틀곡을 히트곡으로 변실시킬 수 있는 유명 작곡가들의 치트키와 같은 존재인데, 오르게 법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예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오르게 법칙이란 후렴 8마디 중 5번째, 6번째 마디를 요상하게 만들면 곡이 더 좋아진다인데, MC 더 맥스의 그 남잔 말에만 봐도 니가 너무 그리워, 니가 너무 그리워. 이 부분의 멜로디만 들으면 무슨 타령 같기도 하고 곡의 분위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, 이게 들어가야 좋고, 김도훈 작곡가님의 마마무 고고베베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미디엄 템포로 흘러가다가 5, 6번째 마디에서 갑자기 곡이 두 배로 빨라지는 느낌으로 가다가 다시 7, 8마디에서 원위치로 돌아오죠. 이 곡 역시 5, 6마디만 들어보면 역시 곡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는데, 이런 걸 넣는 건 오르게 법칙들을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넣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정규과정 졸업자들은 배운 건데 아마 그 다음 내용은 모르실걸요.